오늘 함께 할 스타분이 있답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세요. 오. 함께 떠나요. 오. 아, 철웅이! 깜짝이야! 철웅아, 너 왜 그렇게 힘들었어?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이야, 리더. 근데 뭐 무도를 하셨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9년, 8, 9년 정도 합기도를. 합기도. 했습니다. 바이올린 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왜 합기도를 이렇게 체험하게 됐을까요? 아버지께서 관장님이셔가지고 합기도. 아, 정말? 그냥 8살 때 나오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유단작 있네요. 네, 공인 3단. 그래서 얘기했잖아, 에이핑크가 자금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리더거든. 그러니까 제일 잡아본 데가 에이핑크 CM블루. 잡음이 없어. 아이. 어이. 들어가고. 오! 어이. 들어가고. 오! 오! 와! 볼 텐데 일단 어떤 상황극을 한번 주어줘 볼게요. 첫 번째 누가 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럼 일단 그러면 먼저 우리 제 선배 초롱 씨가 나와주시고. 예, 앉아도 될까요 저희? 아, 앉았어요. 근데 예. 앉아도 모르니까 형돈 일어서 주시고. 형돈 일어서 주시고. 왜요? 형돈이 그냥 앉으면 맞다 취향. 제 3단이래요. 예. 어? 3단. 근데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 아무도 없는데 그 갑자기 나타나서 지안에 뒤에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냥 초롱 씨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상급 액션. 초롱이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저 걸음이 너무 빠른데? 아, 제가 걸음이 늦나요? 네. 걸음이 너무 빨라서. 빠른 걸음으로. 네. 빠른 걸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 예. 네. 아, 끝났어요. 아,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 걸음이. 지나가는 거지, 이랬더니. 형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골목 위에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레디. 자, 액션. 자, 액션. 예, 날씨 어두워요. 자, 지나가는 거죠? 형 거기서 푸시면 어떡해. 자, 일단 이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 차원에서 제안을 만난 초롱씨가 한 대체라고는 그냥 비명을 질러 것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초롱이 빨라봐.
배웠으니까 해봐야지. 그렇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일단 그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이제 당당한 걸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당한 걸음 갑니다. 척추에 힘을 딱 넣으시고 어깨 피시고 가세요. 그렇죠? 가세요. 그렇죠? 얘 더 예뻐졌어! 아, 당당한 거 좋은데? 어제 사실 딱 기가 죽는다. 당당하니까. 자, 지나가는 겁니다. 레디, 액션. 당당한데. 아니 감사. 아니 나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아니 나는 당당한데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아 우리 무슨 다른 게 옆집이거든요. 아 진짜 이상해서. 아 나도 놀랬어. 진짜 이게 당당한 기합이 상대방 제압하네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 무서워하는 이런 티를 내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쾌감을 줄 수가 있어서 절대 두려움이 들더라도 그 두려움을 기합으로 날려버리는 지금 금방 비명이었어요. 네. 금방. 그렇죠. 기합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자, 행동아 빨리 들어봐. 잡으면 이렇게 들어서 머리 잡고 여기서 응사. 머리 땡기는데. 네? 자, 길을 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당당하게 갔어요? 비밀인데 길을 봤어. 아! 아, 진짜 웃기다. 야.